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제가 부산에서 GDG라는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구글에서 후원받아서 하는 그런 거예요. 전국적으로. 여기서 발표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가서 해드렸던 거고, 그 내용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플러터가 아니라 이제 플러터 블럭 패턴에서 발표했고, 이게 사실 플러터 입문자들한테는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한 단계 좀그 다음 후 내용이거든요. 근데 플러터가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느낄 건데 리액트 네이티브랑 굉장히 유사하고요. 변수 같은 거가 이제 set state 이렇게 해서 변형이 돼야 되고 MVVM 패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그 많은 이제 개발할 때 이제 패턴들이 많잖아요. 뭐 개발 패턴들이 많은데 그게 하나만 쓸수 있는 거 아니고 안드로이드에서도 뭐 MVC 쓸수 있고 MVP 쓸수 있고 MVVM 쓸수 있고 하잖아요. 방법들은 다 제공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플러터도 뭐 블럭 패턴이라는 거를 뭐 구글 I/O 때 플러터 팀에서 제대로 발표를 했고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면은 어떤 장점들이 있고 뭐 기존에 뭐 set state, 뭐 React Native처럼 개발하는 것보다 이렇게 개발을 할때 어떤 장점이 있고 뭐가 좋다라는 거를 한번 와서 한번 이제 구글 I/O 때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좀더 보완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가서 발표를 했던 화면이고요. 잠깐 제 소개를 좀 했었어요. 제 소개는 여기선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블록 패턴이 왜 이제 나왔고 이제 블록 패턴이 어떤 거고 이거를 어떻게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RxJS랑 React.js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좀 리얼 라이프 유스 케이스가 좀 강조된 부분인데 구글에서 많이들 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 되게 미니멀한 것만 제공을 하고 나서 나머지들은 뭐 오픈소스화 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라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잖아요. 이제 블록 패턴도 그러다 보니 그런 형태예요. 블록 패턴도 이렇게 개발하면은 이런 보안점이 있고 이렇게 개발할 수 있고 이만큼 편해져. 그런데 유스케이스가 너무 없어요. 유스케이스가 너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블록 패턴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많은 장벽에 부딪혀요. 막 되게 간단한 건데도 조금 이제 설명이 많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되게 많이 막히고 이거 이해하는데 막 며칠 정도 걸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우선은 왜 블록 패턴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구글 I/O 영상이에요. 이제 매치랑 필립이라는 분이 발표를 한 건데 사실 느려서 안 되나 보네요. 근데 사실 뭐 보시면 돼요. 링크는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매시랑 필립이라는 분이 발표를 했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우선 뭐 리액트는 하셨나요, 다들? 리액트는 해보셨나요? 리액트를 좀 해보셨으면은 되게 많은 비슷한 그림이 비슷한 문제점이 항상 나오는데요. 이 위덕스가 나온 이유예요. 그 상위 여기서 보시면은 차일드 위젯이 있고 이렇게 위젯이 있잖아요. 근데 차일드 위젯 1이랑 차일드 위젯 2에서 위젯에 있는 변수를 갖다 쓰고 싶을 때 매번 내려줘야 돼요. 변수를 계속 보내줘야 되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하나만 더 늘어나도 복잡해지거든요. 코드가 예를 들어 얘도 얘 위젯 3도 위젯에 있는 걸 써야 되면은 여기서 내려주고 내려주고 또 내려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이런 구조가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점점점 커지면은 이런 그림이 점점점 더 쌓이고 더 쌓이면은 이제 엄청 복잡해지는 거죠, 코드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제 내려줘야 되는 변수 여러 이제 여기서 이제 플러터에서 위젯이라고 해요. 리액트에서는 컴포넌트라고 하고 이제 여러 이렇게 위젯에서 많은 같은 스테이트를 바라봐야 될 때는 이제 뭐 리액트에서는 위덕스를 쓰면 굉장히 편해진다라고 해서 나왔죠 처음에.
비슷하게 블럭 그 플러트에서도 이런 개발할 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뭐 플러트에도 위덕스 패턴을 쓸수 있고 뭐 모브엑스도 있어요. 도브엑스라고 도브엑스 같은 것도 있고 그뭐 있는데 이제 좀더 이런 패턴을 IO에서 좀 이제 만들어 줬다 보니까는 훨씬 더 이게 많이 채택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예를 들어 리액트에서는 리덕스나 모브엑스를 많이 쓰고 앵귤러에서는 RxJS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에서 밀어주는 그런 패턴이다 보니까는 좀더 이쪽을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플러터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도 뭐 리덕스 항상 얘기할 때 나오는 그림이죠.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해질 때, 뭐 한쪽을 이쪽 스테이트를 바라봐야 될 때, 얘네가 이제 코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이제 이너리티 위젯이라고 해서 뭐 글로벌 위젯을 제공해줘서 가지고 그런 스테이트 관리를 리덕스처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를 제공을 했다라고 플러터 팀에서 얘기를 하는데 플러터에는 총세 가지의 위젯이 있어요. 원래는 두 가지였어요. 스테이트풀 위젯이랑 스테이트리스 위젯이 있는데 스테이트풀 위젯은 말 그대로 그냥 테스트 데이터가 뭐 변경될 수 있는 스테이트를 얘기하고 이제 페런트에서 그 변수가 새로 변경이 됐을 때 뮤테이트 됐을 때 안에 얘가 스테이트풀 위젯이면은 얘가 변경이 됐을 때 얘가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스테이트리스는 얘가 변경됐을 때가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두 개의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너리티 위젯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너리티 위젯인데 그얘 자체는 변형이 안 되고 이 안에 있는 변수들은 변형이 돼가지고 이제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더 스테이트풀의 경량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영상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너리티 위젯을 썼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 이너리티 위젯 안에 있는 그 변수들은 다 파이널로 설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형이 안 돼요. 근데 얘네 안에 있는 변수들을 많은 위젯에서 같이 갖다가 쓸수 있지만은 얘가 변경되는 거를 받아서 볼 수는 없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스코프트 모델이라는 뭐 외부 라이브러리 외부 패키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갖다 써본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그거를 쓰면은 이제 업데이트랑 뭐 어세스 업데이트 뮤테이트를 할수 있다. 근데 여기서 14분쯤에 나오는데 저도 처음에 이거 이 영상을 봤을 때는 다음 게 나오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바로 하고 스코트 모델 받아봐야지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블록버튼 나오고 아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영상만 참고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그 안드로이드 코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댑터에서 리스트가 이제 안에 있는 차일드 그런 뭐 변수들이 변경됐을 때 써줘야 될 함수가 있잖아요. notify dataset change라는 함수를 콜해줘야 변경됐구나 하고 안드로이드에서 걔네들 업데이트를 시켜주거든요. 뭐 요즘에는 뭐 좋은 어댑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걸 자동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notify listeners라는 함수를 콜해줘야 이제 얘네들이 변수가 변경됐구나라고 해서 UI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구조예요. 그러고 더 이제 불편한 거는 이거를 이제 컨슈밍 한다고 하죠. 그 변수들을 받아서 화면에 그려줘야 되는 위젯들이 그 스코프트 그 모델 잠깐만요. 리뷰어 논 체인지라는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언제 이거를 다시 위아이를 그려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변수를 넣어줘야 돼요. 그게 언제 트루고 언제 폴스고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좀 애매할 때가 많다. 뭐 간단한 건 괜찮은데 복잡한 것들은 되게 애매할 때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고안을 해낸 것이 이제 블럭 패턴입니다. 블럭 패턴은 뭐냐면요. 아까랑 같은 그림인데 결국 이제 뮤테이션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차일드가 여기 위젯이 어떤 변수에 대해서 구독을 하고 있고 이 변수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제 싱크라는 뭐 함수를 써가지고 업데이트를 시키고 업데이트가 되면은 여기 있는 스트링이라는 변수가 얘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변경됐어라고 이런 구조를 택하고 있고요. 이 얼핏 보면 리덕스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써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리덕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같은 느낌인 거고, 여기 블록 패턴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비즈니스 로직이랑 UI랑 완전 분리시켜 버리겠다라는 그런데 좀더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클래스를 많이 만들어요. 비즈니스 로직 블럭이라는 클래스를 많이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네. 그러고 이게 꼭 최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안에서 이 블럭 그 클래스를 호출해가지고 뭐 새로 생성할 수도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네, 이것도 똑같은 그림인데, 이거 이제 뭐 말로만 설명드리면은 사실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어떨 때 유용한지. 네, 요게 예제인데요. 그 일단 여기 화면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져 있는 게이 화면이고, 샘플 차일드 1, 2, 3라고 했는데 차일드 위젯 1, 2, 3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위젯 안에 1, 2, 3이 있고, 텍스트 필드가 여기 샘플 차일드 3에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변경이 됐을 때 블럭에다가 새로 이제 변경된 스트링을 넣어줬을 때 차일드 1, 2가 구독을 하고 있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그림입니다. 코드를 잠깐 보면은, 이제 이 스크린 자체를 제가 샘플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세터랑 게터가 있는, 세터 둘다 게터죠. 근데 게터인데 세터라고 볼수 있는 게 add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그 스트링을 넣어주면은 메시지 파랑이 바뀌는 거거든요. 결국 세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시지라는 게 있고 setMessage라는 이제 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 블럭을 이제 메인에서 뭐 블럭 프로바이더는 이너리티 위젯이에요. 아까 보였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너리티 위젯인데, 얘의 용도는 얘 글로벌로 할 거냐 말 거냐, 아니 그 최상위의 위젯을 놔둘 거냐 말 거냐의 차이지, 사실 이거 자체를 샘플 블럭 자체를 그냥 이 화면에서 바로 불러다 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주석으로 예제로 달아놓은 거고, 블록 프로바이더로 이제 제가 감싸면요, 이거를 여기 보시면 있을 텐데, 제가 감쌌다가 다시 뺐네요. 네, 원래 여기 이제 머티리얼 앱 위에다가 블록 프로바이더를 감싸주면은 이제 그 구독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얘들이. 이거 어디 있는 거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거를 메인에 넣었어야 했는데 안 들어가 있네요. 이거 잠깐 이거지. 네, 우선은 일단은 이거를 이제 제가 만약에 메인에다 감싸줬으면은 이렇게 그냥 뭐 새로 변수를 새로 이제 블럭을 생성하지 않고 쓸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감싸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될 거예요. 되네. 어디선가 구독을 하고 있는 건데, 어디선가 감싸줬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좀더 이따가 볼수 있으면 볼게요. 원래 감싸줘야 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일단 이론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이거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블록을 일단은 가져다가, 여기 있네요. 샘플. 아, 제가 좀 바보같이 했네요. 제가 정석적으로는 이제 이너리티 위젯에 이제 그 최상위 해가지고 최상위처럼 쓰는데, 사실 여기 위에다가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샘플이라는 그 화면에다가 제가 블록 프로바이더로 바로 감싸줬잖아요. 사실 이거를 메인에다가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건 상관없는데, 약간 블록 프로바이더는 그냥 뭐 다른 데다가 새로 이렇게 생성을 하지 않고 쓰겠다라는 용도거든요. 근데 제가
메인에다 하면 좀더 뭔가 이해가 됐을 텐데 여기다 바로 해버렸네요. 블록 프로바이더로 감싸주기 때문에 여기 밑에 위젯들 얘네들을 다른 이제 스크린으로 구분해 줄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블록 프로바이더에 있는 샘플 블록 얘를 바라보고 그 구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일단은 블록 패턴을 쓰는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스테이트 리스 위젯을 쓸수 있어요. 이 위젯이 되게 좀더 보기 깔끔하거든요. 스테이트 풀을 쓰면요. 이제 클래스를 두개 만들어 줘야 되고 일단 플러터에서 그러고 여기 없나? 이따가 스테이트 풀 위젯이 나오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드릴게요. 예, 그래서 플레이 스테이트 리스 위젯은 이렇게 간편하게 위젯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다가 스트링 빌더를 써서 스트링 빌더는 이제 그 블럭 안에 들어 있는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요 스트림 요거를 구독하는 이제 새로운 위젯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거를 바라보고 있고 이거를 구독하고 있겠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빌더 같은 경우에는 그 구독된 거가 결과물이 여기 스냅샷으로 나오거든요. 스냅샷의 데이터로 나와요. 결국에는 이 메시지가 스트링인데 스트링이 이제 스냅샷쯤 데이터가 스트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비즈니스 로직이랑 UI랑 분리해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서버 작업하시는 분들은 여기만 신경 쓰면 되고, UI를 작업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신경 쓰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할수 있다. 입니다. 이제 블록 패턴이. 그래서 이제 아까 시연을 잠깐 먼저 했는데, 샘플 차일드 3에서 온 텍스트 체인지가 일어났을 때, 얘네들이 이제 그, 셋 메시지를 해주잖아요. 샘플 블럭의 셋 메시지에서 이 스트링에 대한 거를 받아오는데 이렇게 해주면서 샘플 블럭의 메시지가 변경이 되면서 위에 있는 친구들도 구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블록 패턴입니다. 그럼 이거 일단 끄고요.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로그인 스테이트 관리가 뭐 어떤 개발을 할 때든 가장 먼저 고려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블럭 패턴을 쓰지 않을 때 예제를 좀 볼게요. 보통은 이제 메인이라는 화면이 있을 거고 그 진입을 하면은 로딩 페이지가 막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겠죠.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로그인 화면으로 갈 거고,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을 하면은 샘플, 아까 샘플은 제가 뭐 잠깐 시연했을 때 보였던 그 화면이고요. 그 로그인 후 진입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인 후 진입 화면이고, 그 샘플에서 로그아웃을 하면 로그인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을 때 로그인 상태이면은 샘플로 가야 되겠죠. 보통 모든 앱들이, 웹이나 모든 앱들이 이런 그 다이어그램을 띄는데요. 블럭 패턴을 쓰면은 이렇게 될수 있어요. 메인이고 이제 뭐 어스라는 스크린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스트림 빌더라는 위젯을 바로 메인에다 쓰긴 좀 그러니까 어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줄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설명을 안 들었는데 스냅샷의 데이터는 이제 스트림의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고, 스냅샷에서 헬스 데이터라는 파라미터가 또 와요. 헬스 데이터라는 거는 지금 스트림에 값이 있냐 없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스트림에 값이 없으면은 값을 불러오는 중이겠죠. 그러니까 그 로딩 페이지를 띄울 거예요. 헬스 데이터가 없으면 로딩 페이지를 띄우고, 헬스 데이터가 있으면은 또 확인을 하겠죠. 이제 로그인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면 로그인을 하고 됐으면 샘플 페이지로 전환이 될 거예요. 이제 요거를 볼 건데, 이렇게만 해도 되게 많이 간편해지거든요, 코딩이.
그러니까요. 그 여기서는 이제 이따가 또 시험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는 만약에 지금 is logged in이라는 스트림을 구독을 하고 있잖아요. 구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샘플에서 아까처럼 send 메시지 해주는 것처럼 set is logged in을 뭐 false로 해줬어요. 갑자기 여기서 로그아웃이 돼가지고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서 이제 구독을 하고 있다가 변경이 됐으니까 스크린을 로그인으로 변경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막 물론 로그아웃이라는 뭐가 똑같긴 한데 추가 여기서 그냥 변수만 변경해주면은 얘가 구독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화면을 바꿔줘요. 로그인으로 그런 형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예, 스트림 빌더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것처럼 스트림이랑 위젯이랑 빌드랑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스트림 빌더에서 그 is logged in이라는 또 그런 스트림을 구독을 하고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뭐 set is logged in을 false true 주는지에 따라서 로그인으로 가든지 샘플로 가든지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아뭐 만들어 될 수는 있는데 그냥 그 변경됨으로써 얘가 알아서 바꿔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뭐 내비게이션을 바꿔줘야 되니까 내비게이트 투뭐 로그인 막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변수만 바꿔줌으로써 알아서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거죠. 아니요, 안 해도 되는 게 이제 이거 보시면 이제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를 릴리스별로 좀 분류를 해놨는데 블럭 샘플이고 이겁니다. 요거를 이거 끄고 0542 짧게 안 되네요. 도커는 짧게 되던데. 0542 오디오. 안 되지 이거? 제가 이거 그냥 의미로 지울게요. 명령어를 까먹었네. 이걸 하려고 했던 건데. 네, 됐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잠깐 이제 돌아갈 동안 코드를 좀 보면요. 우선 여기 stateful widget이 하나 나와요. stateful widget을 만들려면 클래스가 두개 나와야 되고 이렇게 코드가 좀 조금 복잡해져요. 네, stateless widget은 그냥 하나만 쓰면 돼서 이게 좀 편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스트림 빌더, 그 어스라는 애가 스트림 빌더고, 얘가 이거를 로그드인이라는 한 변수를 구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냅샷이 헬스데이터가 아니면은 이제 뭐 로딩 화면인데 로딩하는 뭐 그림을 띄워줄 거고요. 그리고 헬스데이터가 있으면은, 그리고 헬스데이터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불리언이거든요. 불리언이기 때문에 불리언으로 들어와요, 저 값이. 그래서 헬스데이터 점, 아 스냅샷 점 데이터가 불리언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준 거고, 이게 true면은 샘플 페이지로 가고, 이게 false면은 로그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인에서 제가 만약에 뭐 요거를 true, false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true로 바꿔주면은 자동으로 여기서 그 샘플로 갈 거고, 샘플로 다시 샘플 화면을 다시 보여줄 거고, 이제 또 로그아웃을 뭐 거기서 또 이제 샘플에서 또 로그아웃을 하면은 뭐 파라미터만 false로 바꿔주면은 얘가 구독을 하고 있다가 로그인 화면으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개발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 화면은 이렇게 하고 변수만 바꿔준 거고요. 좀 간편해 보이지 않나요? 네. 이게 이런 모델, 블럭 패턴을 쓰면 이런 모델이 될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만족하시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슈에도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스트림 빌더를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니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바로 그 중간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없다. 뭐 내비게이트 하면은 추르륵 하면서 애니메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런 애니메이션 어떻게 줘야 되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저도 뭐 많이 봤었었고 그런 거.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야 스트림 빌더는 이제 구동만 해가지고 그 로그인 샘플 띄워주는데 애니메이션 어떻게 줘야 돼라는 게 많아서 뭐 방법이 있죠. 뭐 샘플 안에다가 이거를 또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이닛 스테이트 할때이 무조건 다른 거랑 차별화되게 샘플 화면은 처음에 그려줄 때 애니메이션을 그려주면서 시작해야 돼처럼 만들 수 있는데 좀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위젯은 그냥 애니메이션 없이 하는데 왜 이것만 줘야 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근데 이제 마땅히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현재까지는 사실 없어요. 근데 굳이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어스블럭이라는 보통 이제 그 미들웨어라고 하죠. 이제 막 중간에 그 스트림 값이 is logged in이랑 뭐 유저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is logged in만 구독하고 있으면 안될 때가 있잖아요. is logged in이랑 유저랑 같이 확인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아니면은 is logged in이랑 유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유저가 메일이고 로그인이 됐으면은 얘를 피메일로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뭐 말도 안 되지만은 그거를 이제 변수를 지정해주고 싶을 때는 항상 이제 그런 역할을 할때 컨스트럭트에다 많이 하거든요. 이제 컨스트럭트 여기 잠깐만요. 어스 블럭 있고 여기 이닛이 만들었는데 컨스트럭터에다가 보통 그런 뭐 행위들을 많이 해요. 뭐 스트림 변형을 해줘가지고 한다던가.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요거를 해야 돼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너지 위젯이 있고 어스 블럭에다가 이제 is logged in이라는 스트림을 리슨을 직접 하는 거예요. 리슨을 계속 하면서 예, 이거를 뭐 is logged in이 true면은 샘플 페이지로 내비게이션을 해주고 놓으면은 로그인으로 해주고 뭐 에러가 뜨면은 뭐 스냅바를 띄운다던가 뭐 그런 작업을 거기서 해줄 수 있어요. 컨스트럭터에서. 예, 그거를 여기다가 만들어 왔고요. 또 이게 변경이 됐을 것 같아서. 네, 이제 헬스데이터가 없으면 이 화면이 뜰 거고요. 이제 헬스데이터가 있을 때 제가 바로 이거를 초기값을 true로 해줘가지고 샘플로 넘어가는 거고.
애니메이션이 뜨죠. 이제 이 코드를 잠깐 볼 건데요. 여기 잠깐 써 있긴 해요. 그 어스블럭에다가 컨스트럭트에다 제가 만들어 놨죠. 로그드인을 직접 리스닝을 하면서 그 로그드인이 불리언이니까 불리언으로 이제 리턴을 받을 거거든요. 그럼 불리언이 오면은 그 얘가 이제 직접 여기서 내비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first면은 로그인 보여주고 뭐 true면은 샘플 보여줘야 된다. 그러고 그 네, 여기 뭐 빌더를 트랜지션 빌더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이제 애니메이션을 구현했어요. 그리고 그 처음에 시작할 때뭐 예, 그러니까 뭐 리저트가 false일 때는 뭐 왼쪽에서 나와야 되고 리저트가 뭐 true일 때는 뭐 오른쪽에서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좀 코드가 좀 지저분해지긴 해요. 왜냐면은 그 내비게이션을 할때 그때 그 위젯에 있는 컨텍스트를 불러다 써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플러터에서 이게 또 꼬여가지고 내비게이션 할때 오류가 나요. 그래서 뭐 set 컨텍스트 같은 함수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건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싶은 부분에서 내비게이션 하고 싶은 부분에 set 컨텍스트는 한번 해주고 네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면은 이제 코드는 똑같아요. 코드는 set logdin 할때뭐 컨텍스트 한번 설정해 주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고 set logdin true만 해주면 돼요. true만 해주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거의 이제 뭐 최선의 방법처럼 나와 있고 네. 또 이거 말고는 아직 방법을 못 찾았어요. 아니면은 그 인스테이트에다가 애니메이션 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요거에 대한 좀더 좋은 지원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좀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도. 근데 이제 거기 구글 트렌드에서만 검색해 보면요, 그 일단은 플러터 베타 발표하고 2월에 올 2월에 그때부터 막 그래프가 엄청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확인한 게한 두세 달 전인데 미국에서는 일단 더 많이 써요. 뭐 구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더 많이 쓰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 네이티브가 좀더 위에 있고요. 그다음 플러터고 그다음 자마린인데 네. 그 이번에 12월 5일인가? 그때 플러터 라이브 발표하거든요. 영상 저도 이제 구독 신청해 놨는데 뭐 그때 정식 뭐 버전 1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고 소문도 있고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일단 시청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버전 1 발표하게 되면은 좀더 대세가 기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워낙 이제 리액트라는 강한 프레임워크 위에도 바벨과 JS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프로덕트가 타겟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좀 네이티브 포커스면은 그래도 플러터를 많이 선택할 것 같고 그래도 웹이 좀 타겟이면은 아무래도 리액트 네이티브를 많이 쓸것 같고 좀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다 이제 웹으로 하려고 하는 컴파일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공수를 많이 들일까? 뭐 자본이 많으면 그럴 수 있겠는데 자본이 없으면 아마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지금 PWA도 다할수 있는데 iOS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iOS가 푸시 지원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가지고 원래 올해 이맘때쯤에는 지원할 거라는 강력한 뭐 그런 주장들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모든 브라우저가 다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버티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 버티니까 이거는 개발자들이 포기하는 거죠. 아 얘네들 안 하려나 보다. 우리 그냥 리액트 네이티브나 이런 거나 써가지고 앱 만들자 이렇게 돼버리는 회사들도 많고 예 근데 만약에 PWA가 iOS까지 완벽하게 지원하면은 뭐 푸시 노티피케이션까지 지원하면은 좀 그래도 웹 컴퍼니들은 그거 웹으로 좀다 통합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거야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어떤 제품 관리자 어떤 의사결정을 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뭐가 효율적이냐 아, 그러고, 뭐, 발표 영상 보면은, 다트로 해서 웹이랑 플러트랑 많이 쓰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2년 전 컴퍼니들도 그렇게 해서 플러트 많이 개발하는 것도 보이고, 그런 거 이제
소개하는 것도 보이고 그랬었어요. 그러고 이제 다트를 쓰면은 다트로 이제 웹 개발하면 앵귤러를 많이 쓰는데 앵귤러 다트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걔네들이랑 플러터랑 어떻게 소스 코드 공유하는지 설명 보면은 이제 스트림 빌더가 블럭 패턴 나오거든요. 스트림 빌더랑. 그러면은 결국 UI만 두개 만들어지고 로지컬한 거는 이제 뭐 블럭 패턴으로 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까지 했는데요.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저거 해결하고 나니까 또 하다 보면 문제가 또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스트림 빌더 안에 그두 가지 이상의 스트링이 필요한 거예요. 뭐 is logged in도 필요하고 유저의 정보도 필요하고 그 유저의 또 무슨 푸시 토큰이나 뭐 관련된 유저에 대한 정보가 또 따로 스킨 뭐 테이블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같이 쓰느냐 한 스트림 빌더 안에 만약에 스트림 빌더 안에 스트림 빌더가 또 있으면은 안 되거든요. 웬만하면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는 것도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 만약에 두 가지 스트림이 필요하다 UI에 그래서 스트림 빌더를 또 스트림 빌더로 감싸면은 어떤 장애가 있을 거냐면은 스트림 빌더가 굉장히 뮤테이션이 빠르게 되는 애잖아요. 막그 데이터 하나 변경할 때마다 다다다닥 해서 바로 업데이트를 쳐주는데 근데 그런 놈 위에 또 그런 놈이 있어가지고 막 업데이트를 매번 두번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두번 이상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굉장히 좀그 퍼포먼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스트림 빌더는 그 하나로 끝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스트림을 가지고 스트림 빌더를 만들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같이 합쳐져야 되는 그런 이제 뭐 그런 게 지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스트림 집이랑 스트링 그룹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리뷰라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뭐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은 사용자가 그냥 댓글을 쓰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명령어 뭐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그럼 리뷰를 쓸때 유저의 아이디가 필요하고 유저의 그 문자열이 필요하잖아요. 메시지 어떤 답장을 썼는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유저 아이디랑 메시지를 스트림 집으로 묶어서 스트림 빌더에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트림을 스트림 빌드에서 구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배열 순차적으로 들어와요. 스트림 점 데이터가 배열로 들어오고 그 각각의 0, 1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0번째 거는 유저 아이디 스트링이 들어올 거고 두 번째도 아이고 메시지의 스트링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라는 애를 만들었고 너무 못생겼는데 얘가 이제 my user ID 해서 001 테스트 이렇게 제가 그냥 넣었거든요. 너무 성의 없지만 그래서 여기 컨트롤자로 set user ID 001 테스트라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기 그려지는 거고요. 뭐 혹시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조금 한번 바꿔보면은 왜안 바뀌지? 아 이게 처음에 구독을 해서 다시 돌려야 돼요. 컨스트럭이기 때문에 한번 실행하고 실행이 안될 거거든요. 001 테스트인데 이제 얘가 그걸 리뷰해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근데 많이들 이제 또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좀 공유를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고 여기다가 이거 써서 그렇네. 이런 식으로 쓰는데 바로 이런 오류가 뜨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을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얘가 이제 제가 만약에 테스트를 하려다 보다가 보니 뭐 이렇게 다시 저장을 누르잖아요. 그럼 할렐루야가 되면서 다시 그려지는데 그럼 이렇게 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안 하고 기존처럼 돌리면은 저런 일은 없겠죠. 그 이유가 이제 얘는 인스티트가 한번 호출될 때한번 실행되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한번 이렇게 실행하고 끝나요. 근데 이제 스트링집이라는 것 자체가 그 얘네 구독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새로운 스트림을 또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스트림이 만들어지고 계속 생성을 하는 거예요, 얘가 안에서. 그러니 그러다 보니 그 예를 들어 얘가 이제 제가 다시 세이브 누르면은 할 일로 되면서 하는데 얘는 괜찮잖아요. 얘는 그래도 계속 부르다 보니까는 여기 이제 스트림에 대한 그 정책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그 제가 여기가 지금 볼게요. 예. 스트림 컨트롤러가 하나잖아요. 근데 얘가 그냥 스트림 컨트롤러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그한 번만 이제 딱 받아가지고 이걸 구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 위젯에서 유저 아이디를 구독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브로드캐스트를 해가지고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게 페일 났는데 이걸 다 브로드캐스트로 만들어주면 페일은 또안날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허용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 이해를 하고 아니냐고에 따라서 개발하는 게 너무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언제 브로드캐스트가 되고 언제 싱글이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막 이런 장애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유저 아이디가 한 번만 구독하고 나는 한 번만 계속 구독을 하는데 계속 저 빨간 화면이 떠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생성을 한 번만 딱 하고 그거를 디스포즈 해줘가지고 날려버려도 또한번더 생성자를 부르면은 얘는 그 빨간 화면이 뜨게 돼요. 그게 룰이고, 예, 그래서 얘는 무조건 생성이 딱한 번만 돼야 되고 구독을 바로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스트림 브로드캐스트가 그래서 사용하기 쉽냐? 이것도 또 아닌 게 스트림 브로드캐스트를 또 쓰면은 이제 뭐 여러 스트림 빌더에서 얘를 바라보면서 얘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편해지겠죠. 딱 편해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얘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얘가 일단은 그 리액티브 엑스라는 스펙을 따라요. 리액티브 엑스라는 스펙을 따르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게그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이 구독을 하고 있다가 어떤 애가 날렸어요. 날려가지고 마지막까지 날렸으면요, 얘는 더 이상 이제 어떤 구독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값을 설정을 해주거나 뭐 새로운 구독이 시작해도 그 값을 못 불러와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런 걸 알고 좀 개발을 해야 막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해를 좀 빨리 해서 대처를 할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딱 하다 보니까 저도 생겨서 처음엔 좀 힘들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는 이제 잠깐 첨언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네, 여기서 스트림 집으로 아까 묶어가지고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랑 메시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잘 그려줬죠. 근데 스트림 집이랑 스트림 그룹이랑 차이점이 있어요. 스트림 집은 이렇게 쓰면 되고, 스트림 그룹은 스트림 그룹.merge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묶어주면 되거든요. 네, 두 가지의 차이점은 그 스트림 집은 두 가지 스트림이 있잖아요, 여기. 유저 아이디랑 메시지가 있는데, 두 개다가 값이 있을 때 그려줘요. 그래서 값이 없으면은 얘가 막 헬스 데이터가 널이라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진 않겠죠. 헬스 데이터 널이라서 뭐 얘가 뭐 오류가 난다던가, 뭐 텍스트에 널 들어가면 안 되는 널로 표시된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스트링 그룹 점 멀지는요, 하나만 데이터가 있어도 새로 이제
그려줍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는 널이 될수 있고 하나는 값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태가 있고요. 스트림집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값이 있어야 새로 그려줘요. 그게 여기 이제 레퍼런스 보시면 알고. 아, 이것도 제가 아까 청문회에서 말씀 이미 드렸는데, 그두 가지의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을 멀지해가지고 쓰는 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명시를 드렸던 거고. 예, 그리고 이것도 아까 시연 드렸던 건데, 스트림 집을 바로, 다이렉트하게 바로 거기 스트림을 안에다 쓰면은 아까 그 빨간 화면 같은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그거를 이제 적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럭 패턴 나오면은 되게 많이 이야기되는 거예요. 테스팅하기 너무 쉽다. 테스팅을 잘 분리해가지고 쓸수 있으니까 테스트 코드도 되게 간결해진다. 만들기 쉬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잠깐 또 만들어 봤습니다. 가끔 플러터 이게 새로 설정이 되더라고요. 여기 테스트를 하면 테스트 명령어를 이제 이렇게 할수 있고, 플로터 테스트 하면은 여기 테스트 코드를 바로 이제 실행시킬 수 있어요. 제가 요거 그냥 하나 해놨는데 글로벌하게 해놨는데 요거를 이제 뭐 임포트를 따로 해가지고 분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뷰 블록만 테스트를 하는 거고, 이제 뭐 셋업이라는 명령어에다가 뭐 처음에 초기 설정들을 할수 있어요.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안에 테스트들을 한 번에 묻겠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리뷰 스크린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니스테이트일 때 리뷰 블럭의 유저 아이디의 값이 001이어야 된다. 지금 00이죠. 그럼 페일 나게 되네요. 아, 아니구나. 마스터로 다시 했기 때문에 001이겠네요. 지금 여기가 다시 블럭. 여기가 이제 001로 이미 되어 있을 거고, 00이면 페일이 날 거고요. 아. 예. 일단 플러터 SDK만 설정을 하면은, 일단은 이거는 공식 홈페이지 가면은 설치하는 방법은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면은 간단해요. 이 플러그인을 확인을 해서 뭐 브라우저 레포트를 하고 여기 플러터 검색하면은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아직 업데이트를 다 됐네. 저 같은 설치가 돼 있어서 업데이트가 뜨는 거고, 여기 인스톨 뜨시면 인스톨을 하면 돼요. 인스톨하면은 뭐 약간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플러터 프로젝트 이렇게 되는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플러터 프로젝트 이렇게 생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만들었던 프로젝트 다시 열면은 제가 그걸로 생성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여기에 세팅 들어가셔가지고 프리퍼런스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플러터 SDK 패스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잡아주시면은 다트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플러터 SDK의 다트 버전 2.1.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 해서 환경 설정은 된 거고,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로 맞춰가지고 개발하시면 돼요. 얘가 자동으로 뭐 플러터인 걸 인식을 합니다. 스튜디오가. 이렇게 해도 되고 VS 코드 써도 되는데, 저는 플러터 할 때는 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좀더 안정적이더라고요. 이제 빌드 돌리고 이런 환경에서. 아니요, 그 플러터 SDK 안에 다트가 다 들어있어요. 플러터 SDK 안에 다트가 들어있어서 플러터 SDK만 받아가지고
이제 경로만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다가 그 경로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거기 flutter.io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받으셔가지고 네, 그것만 여기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 설치. 그 HTTP 라이브러리는 참그그 안에 다 들어 있고요. 그 잠시만요. 이게 다트일 거예요. 잠시만요. 네, 패키지 HTTP에 쓰면 되거든요. 다트 라이브러리가 안에 플러터 SDK 안에 있어 가지고 갖다 같이 쓰면 되고요. 그리고 DB 같은 경우에는 그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요. 플러그인들을 따로 빼가지고 구분을 해줘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SDK에 다 들어가 있는데,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그인이 따로 있고, 원하시는 뭐 DB 어세스 같은 거라던가 이런 거는 SQLite 같은 거 찾아가지고 공식 홈에도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그 SDK들은 다 있거든요. 아, 이것도 아마 공식 플러그인 같은데, 아, 아니네요. 네, 이런 거를 찾아서 그 개발하시면 돼요. 이거 설치를 하면은 이제 디펜던시에다가 설치하는 방법들도 나와 있거든요. 인스톨 디펜던시에도 이거 넣어줘가지고 맵 형태요? 스트림 안에 맵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스트림 안에 어떤 변수가 들어가 상관없어요. 어레이가 들어가도 되고요.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테스트 안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위젯을 넣을 이유가 전혀 없죠, 사실. 데이터 그 비즈니스 로직만 써야 되는 건데 위젯을 넣는 거는 그렇게 안 해봤는데 아마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사이드 이펙트가 좀 있지 않을까요?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일단은 변수는 다 들어갑니다. 그냥 업데이트 쳐주면은 다 새로 불러올 거예요. 그러고 그리고 아까 테스트 페일 난 것까지 보여드렸고, 001호 하면은 다시,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코드 설명만, 이거. 코드 설명만 드릴 건데, 그래서 유저 아이디가 처음에 이니트 스테이트 할 때는 002 값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처음에 초기 이제 테스트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위젯을 테스트하는 건데요. 그, 리뷰라는 위젯을 불러오는 거예요. 리뷰라는 위젯을 제가 만든 코드에서 불러오는 거고, 여기 스크린에 있는 리뷰에 있는 거에다가 불러오는 거고요. 그, 이제 펌프라는 걸 한번 합니다. 이제 이 이유가 스트림 빌더를 쓰면은요, 무조건 초기 값은 해스 데이터가 없는 거거든요. 무조건 초기 값은 해스 데이터가 없는 거고, 펌프라는 거는요, 이제 그 스냅샷이 이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해스 데이터가 처음에 이렇게 불러왔을 때 펌프 위젯했을 때 널일 거고 이제 아무것도 아, 그 없을 어, 그 폴스일 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텐데 그러면은 이제 밑에 있는 뭐 값들을 확인했을 때는 당연히 그 테스트가 페일 나겠죠. 네, 한번 해볼까요? 페일 날 거고 저 펌프를 한번 해주면은 이제 그 넥스트 스텝 다음 이제 단계로 넘어가서 스트림 빌더의 값이 들어온 상태로 화면이 그려집니다. 이제 그거가 테스트가 될 거고 그때는 이제 그 리뷰 그때는 이제 여기 널이라는 스트링이 없어야 되는 거고 메시지라는 아까이가 그 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그냥 제대로 그려지는지 보는 거고 테스트란에는 스냅샷 1 얘가 테스트로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페일이 나지 않고 왜냐면 여기 셋 메시지가 테스트니까요. 페일이 나지 않고 그려지는 거고 이렇게 쉽게 뭐 블럭 패턴을 쓰면은 이제 뭐 분류해 가지고 테스트를 할수 있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고
그좀 이게 얼마나 편한지는 리액트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리액트 하면은 막 리덕스 뭐 테스트 따로 해야 되고 뭐 스냅샷 다 찍어봐야 되고 뭐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다좀 좋게 만들려고 하기에는 이거는 바로 로지컬한 부분과 UI 테스트를 한 번에 이제 할수 있고 분류해서 좀 많이 편해집니다. 테스트 코드도.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아, 이게 엄청난 장점인데요. 만약에 블럭 패턴을 플러터를 쓸때 파이어베이스를 같이 쓰면요. 너무 좋아요. 이게 이거는 어디서도 똑같이 할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파이어베이스 플러그인 자체 안에 이 친구들이 다그 블럭으로 다 개발을 해 놨거든요. 스트림을 다 개발을 해 놔가지고 저희는 뭐 리액트를 개발할 때 파이어베이스를 쓰면은 파이어베이스 스냅샷 떠가지고 리슨 해가지고 변경되는 거 받아가지고 또새 스테이트 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이어베이스 팀에서 플러터에서 이제 파이어베이스 플러그인 만들면서 다 블럭에서 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스트림빌더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신경 쓰면 돼요. 예를 들어 잘 보이시나요 이거? 키울 수가 없나? 그러면 좀더 키워보기 이거를 이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파일 스토어를 쓴 거고요. 파일 스토어의 유저 안에 이제 데이터 UID를 해서 뭐그 사람의 뭐 즐겨찾기 컬렉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스냅샷으로 떴는데 이 스냅샷이 결국 파일베이스의 스트림이에요. 그 파일 스토어의 스트림이고 저희는 이것만 구독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알아서 데이터를 뿌려줄 거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렌더링만 잘 신경 쓰면 돼요. 그러니까 로지컬한 부분은 파일베이스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컬렉션 테이블 안에 뭐 어떤 데이터가 변경이 되거나 이러면은 자동으로 계속 빌더가 새로 그려질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 헬스 데이터가 널릴 때는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띄워줄 거고요. 이제 있으면은 어이구, 있으면 리스트 뷰를 띄워줄 건데 리스트 뷰를 띄워줄 건데 여기서 이제 그뭐 리스트 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그 즐겨찾기 했던 것 내용들을 띄워주는 화면이겠죠. 단순히 그냥 어떤 화면이 표시되어야 되는지 그 그림만 그려주면 된다. 이게 굉장한 장점이고요. 그래서 파일베이스를 쓸때 너무 좋았어요. 그 플러터를 쓰는 게. 뭐 그런 리슨 해줘가지고 새로 뭐 뿌려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안 해가지고요. 그러고 아 대신에 이런 건좀 있었어요. 대신에 약간 그 로컬리 좀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굳이 서버에다가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스냅샷이 변경이 돼야 바뀔 거고 UI 그려줄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채팅을 만들 때그 사용자한테 채팅을 보내면은 1이라는 표시가 뜨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통 로컬에서 보고 있다가 그 1을 뭐 얘는 새로운 데이터가 1을 그려지잖아요. 그것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서버 쪽에다 로직을 좀 만들어줘서 뭐 얘가 뭐 숫자가 안 맞으면은 1을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좀 코딩을 바꿔서 했죠. 그러면 스트림 빌드 안에 모든 게 해결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계속 다른 뭐 로직을 좀 로컬리 좀 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웬만하면은 하나의 스트림을도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좀 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xDart랑 ReactiveX 설명인데요. 그 플러터에서 얘기하는 모든 방식들이 사실 ReactiveX에서 좀 나온 거고요. 플러터에서 추가적으로 블럭 패턴이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스트림 빌더예요. 사실 스트림 빌더를 이용해서 구독하고 있다가 UI를 새로 그려주는 장치를 만들어준 게 거의 이제 좀더 추가된 상황이거든요. 거의 얘네 뭐 스트림이나 이런 것들은 뭐 ReactiveX에서 뭐 그런 것들을 활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패턴들을. 네, 그러고 얘네는 이제 ReactiveX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RxDart에서 얘네들을 한번더 캡슐을 해가지고 그이 ReactiveX 스펙에 맞게 개발을 한 패키지가 RxDart예요. RxDart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 스트림이 옵저버블이라고 표시되는 거, 그리고 서브젝트가 스트링 컨트롤러로 표시되는 거, 이렇게 정의가 좀 다르고요. 물론 정의가 다르니까 클래스도 다르겠죠.
좀 아레스타트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면은 이런 걸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요 서브젝트, 요 옵저버블도 바로 그 거기 오브저블 변수들도 바로 스트림밀드 안에 쓸수 있어요. 그렇고 장점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리액티브 엑스 스펙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여기서 다루려고 하기에는 너무 방대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만 앞에 기본적인 거 차이점만 얘기하는 건데요. 그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이 그냥 블럭 스트림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원래 다트에는 퍼블리시 서브젝트 같은 애만밖에 없거든요. 요거가 좀 불편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이유가 구독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그 데이터를 받거든요. 그 스트림 빌더 같은 애들이 이제 구독을 하기 시작하기 시점부터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그 전에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았을 그 전에 데이터가 있었어도 그 데이터 이후에 구독을 시작했으면 그 데이터가 불러와지지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장애들이 한 번씩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됩니다. 비헤이비얼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이거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벤트의 값이 뭐였는지까지 받아 불러오거든요. 마지막 이벤트의 값이 뭐 예를 들어 아까 메시지라고 했는데 메시지가 그 값이 뭐 1이라고 하면은 그 1이 들어간 이후에 스트림 빌더에서 그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을 구독하고 있을 때그 1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퍼블리시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1이 들어오지 않아요. 얘는 계속 락된 그때부터 변경이 될 때까지 계속 가만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리플레이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모든 값들까지 이제 다 불러오는 게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사실 여기도 좀 잘못된 내용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그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이 막 리덕스 하다가 막 하다 보면 너무 헷갈리는 게 약간 이너리티브 위젯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그막 모든 위젯에서 그냥 컨슈밍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브로드캐스트 스트림 자체가 그 신뢰성이 없는 거고 언제 이제 이게 이벤트가 없어져도 뭐 그거는 어쩔 수 그냥 그럴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웬만하면 신뢰성을 보장하려고 하겠지만은 소켓처럼 100%가 아니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을 쓰는 상황은 뭐 드로잉 앱을 만든다던가 뭐막 그런 상황에서 사실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은들 이제 뭐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을 그냥 쓰죠.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이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거를 생성했을 때 바로 구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오랫동안 남아있고 딴 데서 막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시점이 좀안 맞는다던가 이럴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글로벌리하게 쓰기에는 조금 장애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도 이너리티브 위젯 안에 안 쓰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인데 파일스토어 패키지도 실제로 보면 안에서 내가 이걸 뜬 상태에서부터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으로 구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모든 걸 놔두면은 불안 요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퍼블릭 서비스티는 얘가 서브스크라이브 하기 시점부터 데이터를 불러 받아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하기 전에 하는 시점에부터 얘까지 받아요. 얘까지. 앞에 놈까지 받아오고 이게 사실 리액티브 X에 있는 그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빨간색까지 있었으면은 구독하는 시점에 있는 빨간색까지 가져오는 거죠. 이러고 시작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요 상태만 있었으면은 막어왜안 되지라고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이런 거를 써보면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뭐 좋은 부분들이 있죠. 아니요, 이거는 이게 차이가요. 얘가 이제 스트림 빌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구독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이제 요 초록색을 몰라요. 이 친구가 초록색을 모르고, 그 비헤이벌 서브젝트는 마지막 것까지 불러옵니다. 마지막 걸 불러오기 때문에 스트림 빌더가 얘를 구독하기 시작했을 때이 값을 불러오고요. 그러고 리플레이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하기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에 값들부터 불러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안에 값이 더 있으면은 다 불러요. 다 불러오고 그래서 업데이트 엄청 많이 되겠죠. 처음에 갑자기 스팀빌더 시작하자마자 업데이트가 10번씩 팍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이걸 쓰더라고요. 아랫스타트 보면은. 왜냐하면 마지막 것까지는 읽고 싶잖아요. 이거를 쓰면은 굉장히 부족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 쓰시다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랫스타트 많이 쓰시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네, 그러고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블러 패턴에 대해서. 네, 사실 이번에는 블러 패턴에 대해서 뭐 잠깐 소개 정도랑 뭐가 좋은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조금 쓰는지, 뭐 그러고 썼을 때 문제점 정도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거고요. 쓰시다 보면은 되게 많은 이상한 오류들이 많아요. 막 저도 아직까지 막 하다 보면 무서울 때가 있는데, 네, 하다 보면은 아직 좀 해야 될게 많구나라는 게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워낙 좋은 거는 파일베이스 거기만 이제 스트림빌더만 신경 써서 개발할 수 있는 건 너무 편하고요. 구글 서비스를 쓰면은 웬만하면은 플러터, 앱 만들 거면 플러터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제가 REST API 다 만들고 뭐 하면은 뭐 리액트 네이티브 써도 상관없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뭐 파일베이스를 써야 되는 상황이거나 다른 구글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플러터를 쓰는 게 좋은 게그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패키지들을 이제 자기 구글 패키지를 많이 만들고 빌드가 되게 안정적이고 상호 호환을 잘 고려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서 뭐 파일베이스도 많잖아요. 패키지가 스토리지 있고 뭐 푸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싱크가 안 맞으면은 막 꼬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좋은 네이티브도 파일베이스 라이브러리 하나 있어서 거기 싱크가 다 맞긴 한데 예를 들어 파일베이스 말고 다른 구글 서비스를 써야 할때뭐 애드몹 같은 거 써야 될때뭐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알아서 내부적으로 본인들끼리는 버전을 잘 호환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이제 빌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버전 때문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것도 있고요. 스트림빌드에 구독하고 릴리즈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블러 패턴 스테이트리스 위젯을 쓸수 있으면 편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뭐냐 그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저도 아리까리 하더라고 이게 한번 이슈에다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에서 못 물어봤는데. 브로드캐스트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알아서 자기네들이 릴리즈를 하고 그런 걸 관리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을 쓰고 인헤리티 위젯 안에다가 브로드캐스트 스트림 써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굳이 릴리즈를 해야 되나, 디스포스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릴리즈 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글로벌리 쓰지 않는 스트림 뭐 브로드캐스트 스트림 있으면은 당연히 릴리즈를 해줘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릴리즈 해줘야 되는 거는 사실 의문이긴 하고요. 일단은 첫 번째 그거였고 풀리지 않았던 게 그러고 그 릴리즈를 해야 되는 상황은 이너리티브 이제 글로벌하게 만들지 않은 그 바로 컨스트럭 바로 이제 생성을 블록 그거를 생성을 해가지고 구독을 하는 상황에서는 릴리즈를 해줘야죠. 그이 스크린에서 이거를 블록 그걸 생성하고 예를 들어 리뷰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블록을 생성을 하고 이닛 해가지고 스트림 다 구독하고 뭐 이제 하고 여기서만 이제 이 리뷰 화면에서만 이걸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디스포스를 해줘야죠. 제가 말했던 거는 블록 프로바이더 안에 그 이걸 만약에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으로 제가 만들었다 했을 때 예, 글로벌한 거는 굳이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걸 굳이 해주려고 또 누가 스테이트풀로 만들어가지고 디스포스까지 막 걸어놓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좀 예,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일일이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뭐 안에 이렇게 새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잠깐만요 어디 갔냐 근데 여기서 꼭 여기가 아니요 리뷰 안에도 여러 가지 위젯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최상위 여기에서 이거가 이제 생성이 됐을 시점부터만 고려해서 이제 이게 날라갔을 때 디스포스를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옵저버에서 노티파이 하는 거예요? 플러터 안에서는 그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스트림 빌더 같은 경우에는 소켓이다 보니까 소켓 형태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구독을 하면서 바꿔주는 형태잖아요. 리스닝을 하는 건데 그렇게 상태를 봐가지고 변경해 주는 게 이제 퓨처 빌더랑 스트림 빌더가 있어요. 퓨처 빌더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해요. 그 REST API 콜 한번 해가지고 변경 뭐 get 데이터 같은 거 해가지고 다 끝났을 때 빌더 이렇게 그려주는 뭐 퓨처 빌더 같은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스테이트풀 위젯을 한번더 감싼 거긴 하거든요. 네, 그거 그래서 스트림 그냥 플러터에는 두 가지 빌더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퓨처 빌더랑 스트림 빌더가 거의 그거고요. 그렇죠. 변경될 때마다 오죠. 아, 그렇죠. 그때 다 입력하고 나서 셋 메시지를 따로 해주면 되죠. 그때그때 그때 셋 메시지 해주는 게 아니라 다 끝났을 때셋 메시지 해주면은 결국엔 변경된 것들이 불러와지는 거죠. 그냥 계속 그 스트림에 대한 변수만 계속 구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어스블럭 이렇게 분리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봤는데 뭐 리뷰 화면에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뭐 샘플 화면에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 뭐 이렇게 구분해 쓸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말씀하시는 그런 유스 케이스가 현재는 거의 없는 걸로 보여요. 이제 막 엄청 복잡한 블록 패턴. 어떤 거요? 밸리데이션. 그것도 여기다가 쓸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 스트림 트랜스포머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게 들어왔을 때뭐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면 트루 폴스 리턴하잖아요. 그뭐 예를 들어 이게 이메일이냐, 이게 뭐 이메일 형식이 맞느냐, 이게 암호냐 뭐 이런 걸할때 그런 걸 하는데 여기서 빠진 내용이긴 한데 스트림 트랜스포머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true false를 emit 하는 거죠. 아, 이거 아, 이메일 아니야, 이메일 아니야, emit 하면 이렇게 빨간 줄 그리듯이 보였다가 그래서 걔도 결국에는 stream 빌더인데 뭐 이런 식으로 error messag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구독해서 똑같이 stream transformer로 stream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거요? 열어 줄이면 계속 들어가겠죠? 이거는 결국엔 getter, setter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변수가 있는 거고 정의되어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뭐 새로운 로지컬한 거를 짜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보통 여기에다가 함수를 많이 만들죠. 뭐 여기다가 그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set message to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얘가 이제 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로지컬한 행위를 했을 때 얘가 뭐 set message에다가 뭐 테스트 변경해주는 뭐 마지막 최종적으로 네. 네. 예, 다트가 생각보다 좀 유연해가지고요.
원래 이제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면요. 네,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뭐 리턴 명시해줄 수 있고요. 스트링이 리턴돼야 된다 뭐 이러면은. 근데 스트링이 리턴된 상황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해주는 게 스트링을 변형해주는 상황일 거라서요. 네, 리턴 테스트 뭐. 네. 근데 사실 파이브엑스를 쓰면은요, 그 친구들이 다 블럭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 필요 없어요 새로. 네. 거의 새로 만드는 상황이 없고 저희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 서버랑 데이터가 다른 상황에서 뭔가를 저희가 처리해줘야 될때 필요한 거죠 그런 게. 뭐 로그인하면 왔다 갔다 정도도 뭐 파이브엑스 어스 스테이트 확인해가지고 또 그것도 스트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파이브엑스의 그 어스 있잖아요. 체인 그 변경되는 거. 그것도 스트림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 구독하고 있다가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블럭을 굳이 안 만들어도.